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사업지원 1, 교육훈련 계획, 교육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훈련을 대상, 단계별로 나누고 교육하면서 플랫폼을 안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. 그래서 훈련 대상에 대한 부분이 뭐 여럿이 될 수 있고요. 그거를 한꺼번에 다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 단계, 뭐 이렇게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교육이 시작될 것이고, 또 그게 되면 심화 교육이 또 시작될 것이고, 그래서 결론은 안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겠다. 이런 내용이 기술되면 좋겠습니다.